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관련주들의 지금 희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좀 에너지의 어떤 전환을 대한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관련 이슈 먼저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지금 좀 격화가 되고 있고요. 뭐 여전히 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EU에 가입하겠다. 뭐 그다음에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강공으로 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쉬는 사이에 좀 해결됐으면 했을 텐데 그게 좀 악화가 됐죠, 오히려. 더 악화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 수혜주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가속될 거다라는 이제 기사가 블룸버그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발표는 이제 독일이 아마 이제 그런 트리거를 이제 발표했는데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러시아의 그 이후로 보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뭐 석탄 원유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다. 근데 기존에도 이제 원래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그게 큰 화두가 됐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유럽에서 선언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탄소 저감 정책으로 나왔는데 그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원을 좀 다각화 이제 자립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풍력과 태양광을 에너지화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 이전에 그 과도기에서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원전이다 보니 한동안 또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뜨거웠습니다. 또 최근에 또 우리 정부에서도 향후 60년 정도는 원전에 좀더 집중하겠다는 또 얘기도 나왔기 때문인데 어떤 이런 이슈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는 그렇죠. 건데 지금 이제 너무 분리해서 다들 생각을 하시거나 뭐 따로따로 보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발 이제 에너지 위기가 온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기존의 탄소 저감 정책이랑 같이 맞물려서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워낙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재작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가속화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또 이제 모멘텀을 받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에너지원들은 항상 저장이 어렵고 그렇죠. 시기성이 좀안 좋죠. 그러니까 생산될 때 많이 생산되고 또안될 때는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저장하기 위한 또 수소 관련된 기술이 좀 부각이 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상용화되거나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필요한 게 원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리고 또그 전에 이제 사실은 원전이랑 또 똑같이 그 사이에 조금 친환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천연가스였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가 보면 뭐 풍력, 태양광, 조선, 뭐 유가상승 수혜주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수소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뭐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수혜주 하나 이제 큰 흐름을 만든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뭐또 출연하신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그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주들의 움직임은 팩트는 아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지금 주가에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이런 에너지들 친환경 에너지가 상용화 단계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의 좀 관심은 중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지 또 단기적으로는 좀요 리스크를 좀 이용할 만한 것인지 좀 섹터 좀 구분을 좀 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히려 원전이나 뭐 조선 원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뭐 그다음에 유가 상승 수혜주 이런 종목들 보면 아스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올라가고 예, 그런 거 보면 사실 그쪽은 약간 좀 테마성이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전을 지금 60년 기저 전원으로 사용한다 그랬지 뭐 추가로 더 건설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중국에 150기를 지어도 다 중국이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엔 그럼 유럽에 지으면 우리나라가 지을 수 있냐? 다 프랑스가 짓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제3국가들 위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얼마나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태양광 풍력이나 수소 쪽은 향후에 그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작년 또 내내 쉬었기 때문에 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또 실적들도 지금 한동안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리레이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좀 많이 싸졌다. 예, 그래서 뭐 한 120주 선까지 다 내려왔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2년치 평균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은 뭐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추가해서 조선 관련 주들의 연관성도 좀 설명해 주시죠. 조선 관련 주들은 어떻게 보면 뭐 LNG 유럽도 이제 그러면 뭐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는 누구냐? 미국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미국이 왜 수혜를 보냐면 천연가스 1등이 러시아고 2등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럼 유럽의 천연가스를 미국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보내려면 파이프로 보낼 수는 없죠. 대서양을 건너서. 그럼 배로 보내야 되는데 그 배를 만드는 거 1등 업체가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관련해서 이제 보냉제를 만드는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풍력 관련주, 태양 관련주, 또 조선 관련주까지 이런 섹터를 이슈에서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좀 가장 좀 주목하신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 저는 뭐 풍력 관련주를 뽑아왔는데 일단 이쪽은 뭐 단기 트레이딩 영역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바람이 안 분다, 뭐 안 불어서 한동안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포장을 해서 지금도 바람이 안 부는 줄 알고 계시는데 예, 지금 바람 잘 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어제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독일의 발표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100% 전력 생산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달성하는데 이거를 15년 단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2050년까지라고 했는데 기존 계획은 2035년까지 하겠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독일 풍력 태양광 연간 설치량이 2030년에는 약 한 4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추후에 계속 발표될 테니까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발표가 될 때마다 아마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이제 유럽 풍력 설치량이 한 17기가와트인데 이제 30년에는 유럽 전체로 한 4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이 이제 결국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점점 낮추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천연가스는 거의 40% 가까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석탄이라든지 원유까지 합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전력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빨리 좀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풍력 말고도 신재생에너지 뭐 중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클린카, 뭐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속도는 같이 다 올라올 거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풍력 관련 주들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좀 기술 분석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관련 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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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관련 주는 전 대장은 CS윈드, 그다음에 삼강 M&T, 뭐 그다음에 동국 SNC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대장을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럼 제 1등 업체인 CS윈드를 하시는 게 맞고. CS윈드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는 약간 조선이랑도 좀 관련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한 뭐 그런 경험도 있는데 주가가 조금 항상 저항이 한 2만 원대 가면 너무 많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국 SNC는 주로 이제 육상 풍력 위주로 하다가 이제 해상 풍력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풍력 에너지 관련돼서 뭐 종목은 관련주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된 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CS윈드와 삼강 M&T, 동국 SNC 정도를 좀 봐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뭐 CS윈드를 가장 주목하고 있고요. 일단 독일에서 이제 결국엔 발표가 나오면서 이쪽이 더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포르투갈이라든지 터키에 법인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공장을 이미 증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 더 설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동안 뭐 싸게 타워를 공급했던 중국 업체들이 반덤핑 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생각보다 네.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중국 타워 업체들이 좀 밀려나는 상황이 나오면서 CS윈드한테는 반사 이익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도 진출해 있는 게 CS윈드인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이제 그린 산업 부양안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 뭐 이제 네. 3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통과가 되면 또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CS윈드 현재까지는 뭐 5%대 지금 급등불 켜고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줄까요? 일단 뭐 한 사흘 정도, 사나흘 정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급하게 올라온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도 좀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이게 지금 보면 120일선에서 한번 뚫고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조금은 좀 힘을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 정도면 6만 원 이하에 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6만 원 지금 현재 가격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길게 보면 한 11만 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8만 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CS윈드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자 가격 전략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은 지금 길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 11만 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또 소멸하면서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휴전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런 협상이 잘 됐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네.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한 5만 5천 원 선 정도로 손절가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굳이 손절을 안 하시고 빠질 때마다 사모으시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구 함께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